자리를 맡고 있는 조부 또한 장로입니다. 오늘 유서 깊은 대리교회에 와서 문화선교 축제에 참여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보시다시피 배제 아편제자 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운데 서 계신 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80배 가까워지는 이 세수를 누리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고요. 30대 후반으로부터 77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호전되어 있는 대제 동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하얀 머리의 그 분은 61년 전에 대리교회를 다니던 분이 61년 만에 이 자리에 오신다고 감격스러워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1885년 4월 5일 미국 선교사 아펜세더 목사님께서 이 재물보담을 밟으셨죠. 대리교회도 그렇게 해서 생겼고 아울러 최종 목적지인 서울 정도에 교회를 펼치고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저희들은 아펜첼라 목사님이 세우신 학교에서 영광스러운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앙적으로나 또 일반 생활이나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많은 좋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훌륭하고 좋은 교육을 어떻게 우리들만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베풀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합창단을 조직하고 이웃 선교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병원 선교라든지 기타 학원 선교 등 다양하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의 반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매주 화요일에 정동교회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60세가 넘습니다. 60세가 넘지만 젊은 기운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이 모든 것을 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그럴듯하게 섰습니다만 부족한 점 많이 있습니다. 혹시 틀리는 점,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격려의 박수로서